부르지도 마라. 아, 왜 또 아들 기분 좋게 들어왔구만. 처가에 가서 만두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주제에 기분 좋기는. 만두 못 얻어먹은 거 어떻게 알았어? 어? 아, 들었지. 어디서? 글쎄, 어디서 들었더라. 아, 갑순이가 그랬구나. 엄마 아들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? 지금 처가에서 군만두, 찐만두, 만두국 한상 떡벌어지게 대접받고 오는 길이야. 큰 사위는 손님이지만 난 식구래. 이래봬도 처가에서 사위 1순위야? 자랑이다. 사위 둘밖에 없는데 1순위 아니면 꼴등이지.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꼴랑 만두 하나에 홀랑 넘어가서는. 꼴랑 만두 아니야. 어머님이 일부러 만드셨대. 나 따로 독상 차려주려고. 이런 대접받는 사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? 멍충이.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만두를 꼬시는 것도 모르고. 어머니는 안 그래. 누가 어머니야? 장모는 장모지. 내 앞에서 어머니야, 어머니. 장모가 네 어머니냐? 왜 그래, 엄마. 엄마는 엄마고 어머니는 어머니지. 처신 잘해. 처가에서 뭔 짓거리 하길래 겨우 그딴 대접을 받아. 가볍게 촐싹대지 말고 우스갯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무게 좀 잡아. 막내 사이라고 막 부려먹고 청소나 시키고 만두나 빚으라고. 넌 그 집에서 완전 심부름꾼 꼬붕이야. 행동이라도 의젓해야 대접받지. 마당 빚을 한 번 안 시키고 설거지 한 번 안 시키고 허 불어가며 키워놨더니 겨우 처가 머슴 노릇이나 하냐? 아니, 머슴은 누가 머슴이야? 알지도 못하면서. 아, 엄마랑 말 안 해. 에휴.